번째로 소개해드릴 신간 도서는 출간작마다 심리학 베스트셀러로 등극한 문화심리학자 김정훈의 바닷가 작업실에서는 전혀 다른 시간이 흐른다입니다. 이 책은 독일어로 놀이와 공간의 합성어인 슈필라움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요. 작은 공간이라도 자신이 즐겁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공간의 필요성에 대해 그림과 글로 전하는 에세이입니다. 두 번째 도서는 노인 병학 분야의 전문 컨설턴트이자 노인 의학 전문인 데이비드 제럿의 이만하면 괜찮은 죽음입니다. 의사로 지내며 지켜보았던 각기 다른 죽음에 대한 느낀 감정과 성찰을 담았는데요. 현재의 삶에 대한 소중함과 죽음에 관한 생각을 조금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신간 도서는 독특한 소재로 독자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은 작가 이미예의 달러구트 꿈 백화점입니다. 이 책은 모든 사람에게 친숙한 꿈이라는 소재를 다룬 판타지 소설인데요. 꿈 백화점에서 일하는 주인공 페니가 만나는 손님들의 갖가지 사연들로 전하는 따뜻한 감동과 무한한 상상력을 느낄 수 있는 책 달러구트 꿈 백화점은 11월 북엔트리 신간도서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